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황소부대의 주문투척자 특패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레벨 덱 구성입니다. 9레벨에는 피들스틱 같은 스턴기 챔피언을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곡궁이나 갑옷을 추천드립니다. 특패 아이템은 채틱을 우선으로 만들어주시고요. 무인수와 복원을 추천드립니다. 치 아이템으로는 방패 파괴자나 정손, 총검, 백캡 같은 AP 딜템이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에코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AP 아이템은 니코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는 결투가와 주문투척자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줍니다.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줍니다. 버틸만 하다면 8레벨을 가서 리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5나 5-1라운드에 8레벨을 찍어주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황소부대를 깔아줍니다. 디에고는 한 칸 내려주시고 에코는 중앙쯤에 두시면 됩니다. 특패는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하시고 니코는 반대편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인 딜러를 떨어뜨려 놓는 이유는 한 마리가 죽더라도 다른 한 마리가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특패나 에코, 니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주문투척자 상징, 보성 연꽃, 도둑놀이, 대장간, 사냥의 전율, 현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 같은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곡궁 먹었구요. 아, 드셨구나. 오, 나이스. 블리츠 사겠습니다. 블리츠 리신 올려줄게요. 곡궁이 두 개구요. 곡궁 곡궁 갑옷 1버 증강. 네, 증강 돌리죠. 일관성 먹겠습니다. 일관성 연패 쪽으로 가나요? 네, 연패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장 템쓸 템도 없고 이성도 없고 해서 아, 팔까요? 연패 이자 봐줄게요. 네. 어? 이겼는데요? 됐나? 첫 라운드 이긴 거는 뭐 괜찮아요. 아, 더 약하게 낼 걸 그랬나? 아, 이게 질만한데요, 동글님? 졌는데요? 나이스, 리신 궁 무섭습니다. 립은 왜 이렇게 세죠? 어샤이거든요, 저기가. 어, 딱 맛있게. 어? 잠깐만. 제발. 그만. 오케이. 나이스. 딱 맛있게 졌네요. 일관성으로 또 근데 반등하기 가장 좋은 덱이 이제 지금 생각 봤을 때 하이사나 특패 쪽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6, 7렙 반등이 가장 잘 되는 덱들이니까. 이분 한 번만 사볼까요? 네. 혹시나 드드 5궁까지 사가지고 드드 뜨면은 또 이러면은 그냥 정리할게요. 드림. 네. 공투가. 어, 잠시만요. 하이크야. 어? 아이고야. 그냥 오픈할 걸. 괜찮아요, 괜찮아요. 핸디캡, 어? 핸디캡. 소나 먹겠습니다, 소나. 소나. 네. 룰루 대신에 일단은 소나 넣어볼게요. 일단은 정리해주시고. 여기서 다음 턴에 지하 3개 나오면은 딱 스택 하나 먹을 수 있거든요? 3-5에 반등한다 생각하면은 이거 바위 넣고 내가 좀 네, 하겠습니다. 잠깐. 지하 3개 딱 3맛이 3까지 5연패 먹고 그 다음부터 연승 일관성으로 전환합시다. 소나 2개 살게요. 연운. 오, 힘 너무 좋은데요? 어, 연운 뜬 거 좋아요. 사지하 3개 넣을까요? 오, 사지하까지. 네, 이거 구인수 스태틱 박을게요. 케일한테 일단 주고 쓰겠습니다. 해커. 어, 해커 있네요. 이번 판에 밤끝도 엄청 유효하게 작용할 것 같고 이러면 오, 사일러스 덕궁 딱 써가지고 딱 나이스, 맛있게. 한 마리 더 잡고. 네. 그렇지. 사실 원래 밤끝 쓸라 했는데 여기 만나는 거 보고 안 쓴 거거든요? 오, 제바 먹을게요. 네네. 만날 상대 보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와. 아, 이거 업쳐도 되겠다. 이거 업치고 야수 한 넣어줄게요. 벨투가 석 받아주고요. 네네, 한 마리 잡는 느낌으로 약하게 지기로 가겠습니다. 한 마리 잡아주고 두 마리 들었고 세 마리? 어? 많이 잡고 있어요. 네. 담끝 있잖아요. 좀. 하나는 분신이니까. 아까 못 받았던 이자 여기서 받을게요. 랭랑 딱 쳐주고. 네, 주문 해주고 에코 넣어주고 이즈 빼고 에코 넣을게요. 네. 다음 턴에 기반 확 깼습니다. 황소부대 약간 특패 네, 쪽으로요? 황소부대 특패 쪽으로. 네. 한 마리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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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기서 이제 일관성이자 5연패 일관성이자 먹어주면서 다음 턴부터 이제 연승으로 전환해가지고 연승 일관성 먹는 느낌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비핵관장 먹을까요 동물님? 네, 템은 거의 완성이 돼 있으니까. 네네네 비핵관장 먹겠습니다. 앞라인 템이기도 하고 나중에 성배로 처리해도 괜찮아서 회한장에 2-3코 다 찾아가지고 2-3코한테 하금 니코 쓰는 느낌으로 갈게요. 네네 괜히 넣었고 리롤 오 빨리 일단은 지하세계에 던질게요. 리신이랑 일단 르블랑한테 특패템 줄게요. 동물님 리신 대신 빨리 비해구 빨리 피오라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일단 르블랑한테 템 다 줄게요. 네네 리롤 성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패가 하나도 안 뜨긴 했지만 약간 특패 짬 처리하기 위해서 약간 르블랑으로 네, 르블, 네. 넣어주고 이제부터 연승 전환만 딱 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아싸리 줘야 되는데 7레벨에 1월 많이 돌린 친구인데 일만하죠. 오케이 아 여기서는 근데 저희가 연승 전환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일관성 있게 리롤 돌려서 피오라, 애니, 그리고 알리 아 이성자 얘네까지 저거 화금 입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더 돌릴게요. 하나 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황소 넣을까요? 동물님 사황소 잠깐 에코 한 턴 대신 사황소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제바 싹 터져주고 황소 부대 할 때 제바가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 이제 탱킹 시너지랑 잘 어울리죠. 이제 제바가 죽어가는 황소 부대한테 제바 딱 터지면은 진짜 효율이 말이 안 돼서. 리롤 좀 더 돌려볼게요. 이러면 페어 많이 잡고 두 개 잡고. 오 나이스 이런 멈출게요. 네네 용발 애니 가겠습니다. 동굴님 용발 애니한테 줄게요. 네 르블랑끼리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니요. 아 까비 네 까비 네. 터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특혜를 그냥 뽑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오 5-4 돌릴게요. 5등급 먹겠습니다. 4코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특혜 노리는 거 너무 도박인 것 같고 이러면 일단 니코 대신 5등급 한턴 쓸게요. 만화 채워주는 거 좋고요. 네. 일단 이대로 8레벨 가긴 가야 되는데 상대랑 애들 증강치 선택한 거 한번 쫙 봐주세요. 어우 아 무한드 팀 하던 애들이 너무 이득을 많이 받네요. 여기서 이즈리얼 증강 뽑으면서 오 잔나궁이 네, 나이스 데미지가 좀 맛있긴 하네요. 잔나 르블랑이 나이스. 마무리해주고 일단 우리가 특패가 하나도 안 떠가지고 르블랑을 네. 쓰고 있긴 하거든요. 얼떨결에 이제 르블랑들 견제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피들궁은 탱커 쪽으로 빠져서 네 피들궁 잡고. 상대 잘 못 썼고요. 안나고 한 번 더 쓸 수 있죠 이러면. 그렇죠. 용발 애니가 잘 버텨주고 오 소나힐 소나힐 나이스 피를 잡았고 암끝 르블랑 아직 남아있죠? 르블랑? 그렇지 네, 이겨주고요. 벨트 하나 챙길까요 동물님? 네네 지갑이든 네. 앞라인 원목이나 찌롯 우리가 밤끝으로 만든 부족한 딜링을 잔나가 채워줘가지고 네네 딜적인 부분은 크게 부족한 것 같진 않네요. 레벨업하고 에코 넣고 돌리겠습니다. 연승이자로 계속 찾으면 돼서 네 나이스 알리스타 페어 나이스 1까지 와이 티페 이자스 어디갔노? 그러게요 실렘 리롤도 진짜 많이 돌렸는데 티페 이자스가 안 나오는데요 님들? 특패 2성 찍혔어야지 이제 좀 할만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한 마리도 안 나왔네. 그래도 특패 대신 이제 짝퉁 르블랑이 좀 이제 열심히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나이스 잔나고 네, 나이스 이겨줘야 되거든요. 연승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거든요 님들. 그죠 너무, 그죠 너무 글쎄? 가난하기 때문에 한 장 나오면 르블랑 2성 바로 팔아버리나요? 저는 팔 것 같습니다. 돌릴까요 계속? 네 리롤 돌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나이스. 네 팔죠 훨씬 세서 이게 니코는 찍히면 이제 소나를 빼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리롤 더 돌릴 것 같은데요 동글님 저는? 네네 바닥 그냥 쳐도 돼요. 여기까지만 그랩 있는 상대 만날 턴 아니죠 지금? 네 아직 안 만나요. 어? 아 그랩을 빼놨었네요 상대가. 아 쉽지 않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랩을. 네. 근데 그랩을 딱 하라는 타이밍에 이제 만나버렸나. 이쿠를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승이면 가져가서 할 것 같은데. 네네. 그 돈으로 특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 황배 모렐로 잔나 하겠습니다. 제바에 황소 있으니까. 나이스. 투페만. 투페야. 오, 투페 떴어요. 나이스. 좋아요. 이제 돈 모아보죠. 성배 모렐 잔나 해줄게요. 성배 모렐 잔나까지. 네. 아, 잠깐만, 투페가? 애니. 근데 투페가 가끔 이렇게 레블랑 잡는 경우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 투페가 제일 잘 잡는다 생각해요. 레블랑을. 네네네.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1등까지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1등 한번 좀 다 세 보이거든요. 거의 덱들이 완성이 돼가서. 네네. 근데 다 할 만한 덱들이라.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알리스타 밑에 두는 배치를 엄청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직업에 해커가 있으면. 그냥 잔나는 때리지 마. 어, 밤끝 빠졌고요. 바로 빠졌다. 이러면 저거 앞라인 하나 잡으면은 바로 블랑을. 오, 잡았어요. 터쳤어요. 봐요. 이래서 밤끝 만드는 거거든요, 동물님. 어, 밤끝 좋은데요. 그죠. 오, 해커 보내주면서. 스스로 전투 결과를 바꿨죠, 이거는. 대방 때리고. 저기 뭉쳐있는 곳에다가 야무지게. 상대 잔나 쪽에다가. 오, 그렇지. 잔나 공 잘 들어갔고요. 모렐로까지 잘 들어갔고요. 상대 천축인데. 모렐로 들어간 게 엄청 크죠? 잔나 공 한 번 더. 나이스. 오, 이제 공 쓰기 전에 잡았고. 나이스. 제바로 이렇게 한 번씩 버텨주고. 두 턴 5연승으로 먹으면 불의 확정인데 그 두 턴을 이길 만한 야무진 템을 먹어오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저라면은 워먹을 그냥 먹을 것 같네요. 네네. 황소는 제바 터치기 전까지 버티니까 워먹을 그냥 여기 에코 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은 템을 까보고 생각해 봅시다. 어, 성배 나왔고. 와, 쌍성배 미쳤다. 잔나궁 바로 쓰거든요 이러면. 그랩을 또 빼놨네요. 수 있어요. 3열 하면서 해커 카운터 배치도 가능하거든요. 네. 알리 내리면서 요렇게 가주면서 워머그는 누구 줄까요? 워머그 이번엔 에코 주겠습니다. 에코는 아. 혹시나 도발로 먼저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안나궁 바로 쓰는 거 좋았고요. 우리가 이제 또 기후가 또 많아다 보니까. 그쵸. 아, 맞네요. 그래서 안나궁이 바로 나왔구나. 안나궁이 겁나 센데요 선생님. 그렇죠. 밤끝으로 버텨주면서. 알리스타 아래 배치가 좋은 이유가 이제 알리스타가 솔직히 앞라인을 그 스턴을 치어도 솔직히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날라오는 메인 딜러한테 스턴을 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에코나 애니는 위에서 이제 실드로 앞에서 버텨주는 게 또 좋아서. 네, 그쵸? 알리스타를 내렸을 때가 기대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해커 배치할 때 안나궁 바로 써주고 여기서 마주쳤고 알리가 스턴 한번 찍어주고. 오, 스턴 알리스턴 좋았고 버텨주고. 저 자식 밤끝 빠졌나요? 그것이 이제 빠졌네요. 아, 쉔궁. 아니, 쉔궁 이제 빠졌다. 애니궁. 오, 다다다다다다. 와. 아, 와. 알리스타 CC 지렸는데요. 네, 그죠. 이제 황소부대 특패덱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는데 요런 디테일 배워두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저거 해커 의식했다가 애니나 에코를 내렸을 때 대참사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앞라인 빨리 무너지면서. 알리 같은 경우에는 내렸을 때 그 기대치를 가장 잘해주는 그 기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 올리로 배웠거든요. 그렇죠. 알리 올리는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알리 내리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파스타 이름 같네요. 그러니까요. 레벨 가면은. 어? 아, 삼성배 마려운데. 이거는. 근데 배치 꼬이니까. 상대 만나래 볼게요. 루시안 상대로도 서풍 괜찮을 것 같은데. 올라리가. 진짜... 서풍 먹을게요. 동굴 먹을까요? 네네. 네네. 상대 아트 원팅 띄어도 되거든요. 네. 한 마리를 뭐 올린다고 했죠? 나는 뭐 눈 하나 잠깐 넣을까요? 눈 하나 잠깐 넣겠습니다. 오른쪽. 엑스 띄워주고. 나이스, 좋아요. 진짜 너무 좋고요. 은나궁. 딱 들어갔고. 은나궁 넣고 맛있고. 오, 황소부드로 버텨주면서 이거 용발 애니가. 없죠? 워모그 에코가 공속 감독까지 넣어주면서. 와, 싸움꾼 상대로는 이거 쉬운데요? 그렇죠. 아, 이거 잔나 2성까지만 어떻게 비벼줄 수 있으면 이제 1등 각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딱 찍혔을 때 1등 가능해 보인다고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 각을 봤다 거기서. 그냥 네, 그렇죠. 상황 개 안 좋아 보였는데 일관성으로 계속 강해져 보겠습니다.
네네. 누누. 예, 누누 이성 쓰죠, 이러면? 네. 네네. 일단 배치, 그 그래피하는 배치만 해주시면 되고 아트를 들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와, 아트록스 뛰었고. 다행이다. 잔나궁. 나이스. 와, 잔나궁 맛있게 들어갔고. 그죠. 와, 고엽지님 42명 호스팅 고맙고요. 근데 이게 서풍을 먹은 이유거든요? 상대 뭐 원탱 딱 띄우기 위해서 다 들어버려가지고 상대 아트 삼성 찍히기 전에 네. 이제 보내주면 좋거든요? 와, 잔나딜 미쳤고. 나이스. 트럭 잡다. 아, 살았다. 잠깐만. 아트록스 견제해. 아트록스 몇 마리 남았나요, 저 친구? 아트록스 두 마리 남았어요. 아, 진짜요? 네. 이제 그 알리 올려도 돼요, 둥글. 알리 올리? 네, 알리 올리로 갈게요. 해커 다 죽었기 때문에 뭐 눈도 잔나 그거 받고 시작하면 공 빨리 커지지 않나요, 눈? 네. 네. 네, 잔나궁 이제 바로 들어가면서 이제 3일한테 딱 꼭 날라가고. 근데 루시안 쪽으로? 아니, 루시안이 좀 세긴 해요. 많이 세요, 쎄도. 황소가 아, 버텨주면서. 제바의 황소 한 세월이거든요? 와, 근데 상대 미포. 어이구야. 좀만 힘내. 밤끝 또 있나? 아, 살짝 졌고요. 오케이, 오케이. 잔나 아니면 용발 먹을게요. 용발 먹을게요. 용발로 갈게요. 네. 용발을 누구 줄까요? 에코? 용발 에코로 가겠습니다. 네. 잔나야. 잔나? 잔나, 잔나 안 나오는데요? 아, 이거 괜찮아요. 근데 충분히 할만합니다, 동굴님. 장갑도 하나 주죠, 아무나? 와, 피했다. 우리 장갑도 그냥 아무나 주죠. 아무나 주고요. 근데 나이스. 잔나궁 잔나 잘 들어갔어요. 나이스. 에코한테 궁 많이 빠지고 있고요. 에바 잘 터졌고. 싸운 것도 나빼도. 네. 도도도도도도 투패. 투패 도도도도도. 와, 나이스. 나이스, 육장 커트. 잠깐만, 한 번 더 싸워야 되거든요. 한 번만 더 이기면? 나 여기서 죽이나? 죽어, 그냥. 커트? 무관한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와, 글리코 이거를 이제 마지막 판에 2등 1등 해주면서